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재수가 있는 색깔, 지갑 색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지갑을 살때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이왕이면 사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색깔을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 역색책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제가 색깔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또 지갑 색깔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많이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개인별로 어떤 색깔을 갖는 것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12개 띠. 먼저 돼지띠, 쥐띠, 소띠. 자, 이런 사람은 일단 뭐냐면 어떤 컬러를 갖는 게 좋냐? 지갑 색깔로서 일단 노란색이 좋습니다. 노란색이. 이것이 일단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이때에게는 노란색이 그래도 가장 재물과 재물을 보호해주는 색이다. 그러니까 돈이 좀 빠져나가지 않는 색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색, 붉은색은 뭐냐? 금전을 당기는 색입니다. 이때에게는 금전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얘는 불러들이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고 얘가 없으면 많이 벌고 빠져나가는 색입니다. 모임과 동시에 흩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축생들은 일단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애들이 지갑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도 한번 사보고 붉은색도 사보고 그런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언제를 주냐? 노란색은 가을과 겨울색 태어난 게이 해자축이면서 돼지띠, 쥐띠, 소띠면서 가을과 겨울 그러니까 양력으로 8월달, 9월달, 10월, 11월, 12월, 1월달 이 가을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색깔을 그런 계절에는 좀 쓰고 봄과 여름에는 붉은색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 좋다. 뭐 장지갑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텀이 없고 이 컬러 두개 정도 해서 봄과 여름에는 붉은색, 가을, 겨울에는 노란색을 쓰는 것이 돈을 불러들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해자축생들은 두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돼지, 쥐, 소띠가 봄에 태어났다 인묘지네. 얘는 2월달, 3월달, 4월달입니다. 양력으로 2월생, 3월생, 4월생, 겨울생이면서 해자축이면서 2월, 3월, 4월생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붉은색이 좋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붉은색. 단 하나가 뭐냐? 가을, 겨울, 해자축, 돼지, 소, 알쥐, 소가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 당연히 이 색이 좋은데 딱 하나만 참고해봐라.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도 그러면 다이 컬러가 좋느냐? 근데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 약간 예외성은 있다. 여기서 4, 5미라 해서 2월, 3월, 4월 양력으로 5월생, 6월생, 7월생, 양력으로 5월, 6월, 7월생은 이때는 얘가 붉은색이 그래도 여름철이니까 봄과 여름이니까 다 좋다 설명을 했는데 얘가 하나만 조금 걸려요. 이때는 뭐냐면 금전에 관련된 부분이 이때는 조금 이 노란색 관련된 것은 이때는 가장 불리한 색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대신에 여기서 붉은색이 좋은데 그린색 자체가 그린색이나 청색이 이때는 딱이 계절 3개월 정도는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좀 걸리고 나머지는 해자축 이 띠들은 이 노란색과 붉은색이 컬러로서 지갑 색깔로서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만약에 내가 지갑을 선물하고자 할때 돼지나 쥐나 소띠에 해당이 된다면 지갑 선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색깔을 선택해서 선물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색깔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물질적인 기운 자체에서 좋은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띠를 갖고 있고 특히 상대를 물어봤을 때 태어난 달이 어느 계절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했을 때 여름 태생인 경우에는 조금 참고를 해봐라. 그린색 계통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노란색과 붉은색이 재물을 지켜주는 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 쪽 다음에 만약에 사오미가 있다. 이와 반대로 뱀띠, 말띠, 양띠들은 뱀띠, 말띠, 양띠들이 만약에 되면은 지갑은 어떤 색이 좋냐? 이 띠들은 검정색과 화이트, 흰색 계열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 띠들에게는 그래도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거나 할 혹은 개인이 이 띠에 해당이 된다면 검정색과 흰색, 화이트 계열 쪽등들을 한 번 정도 준비해서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사오미가 있으면 가을과 겨울색이라면 뱀띠, 말띠, 양띠가 가을철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을철 양력 8월달, 9월달, 10월달에 태어났고 11월달, 12월달, 양 1월달 이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검정색과 흰색이 참 좋은데 이 계절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만약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금전의 대사만큼은 재물이 흩어지거나 그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컬러는 이 계절에는 그린색이 이 계절에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왜 이 색깔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 계절에 다시 또 이 색깔이 들어오느냐? 사오미생들은 기본적으로 검정색과 흰색이 좋은데, 그런데 혹시 여기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이 색깔도 그 계절에만 가을과 겨울에만 잠깐 그 계절에 활용해도 괜찮다. 그 나머지는 검정색과 흰색이 줄을 이룬다 이거죠. 인묘진 2월, 3월, 4월생들 사오미, 5월, 6월, 7월생들은 당연히 검정색과 흰색 계열이 괜찮다. 그러나 이때는 이 그린색에 관계된 것을 좀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색깔이 이때는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가운데 나에게 뭐냐, 돈이 굳어지고 나가지 않는 색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괜찮고 일반인들 장사하지 않거나 그냥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그냥 검정색과 흰색이 무난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해 봐라. 이것은 장사에서 돈을 갖고 넣다 뺐다 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이 컬러를 이 시기에는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라면, 직장 다니고 일반이라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계절에 이 사오미 전체적으로 검정색과 흰색이 추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띠, 여섯 개 띠들에게 가장 중요한 컬러는 지갑 색깔은 어떤 색이 재물을 불러들이냐, 지갑에서 이 컬러를 썼을 때, 이런 컬러를 썼을 때 이런 계절에 태어났다면 잘 한번 활용하고 그 컬러를 내가 오히려 금전을 당기고 재물을 당기는 지갑 컬러로서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컬러를 이런 지갑을 통해서 더 좋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